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실직 위기에 놓인 조선소 숙련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거제시가 올해부터 시작한 거제형 조선업 고용 유지 모델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잠시 주춤하던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33명이 추가되며 일상 속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천시가 초양섬을 국립공원에서 빼는 대신 방포만을 국립공원에 추가하는 제안서를 환경부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어제부터 전동킥보드를 탈 때 면허가 없거나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단속 첫날의 모습 취재했습니다. 실직 위기에 놓인 조선소 숙련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거제시가 올해부터 시작한 거제형 조선업 고용 유지 모델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실직자는 크게 줄었고 조선협력사의 경영 안정에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협력사 대표인 이동훈 씨는 지난해 말 수주 절벽으로 폐업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거제형 고용 유지 모델 시행으로 고용 유지와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경영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기업의 그러한 존폐 위기까지도 사실 있었고 이번 교육 기회를 통해서 고용 유지를 해내고 기업을 다시 또 유지할 수 있게끔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직 위기에 내몰렸던 조선협력사 노동자 최철은 씨. 정든 직장을 떠나지 않은 것은 물론 요즘 직업 훈련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 씨처럼 수주 회복기까지 숙련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한 직업 훈련에는 1,300여 명의 노동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기술 교육을 통해 가지고 개인 기량 증진에 많이 도움이 되고 제도 시행은 5개월 만에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제형 조선업 고용 유지 모델 시행 이후 조선협력사에서 실직한 노동자는 매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매달 1,500명 가까이 치솟았던 실직자 수는 지난달 300명으로 줄었습니다. 거제시는 132개 업체, 2,200여 명의 고용 유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이 모델로 상정했던 그런 취지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 올 하반기 대우조선해양의 23조 원대 대규모 LNG선 수주 예고 등 이른바 수주 대박을 앞두면서 지자체와 기업 그리고 노동자가 함께 넘고 있는 보릿고개도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수주 절벽 상황에서 제도 시행 효과에 대한 일각의 의견은 기우일 뿐. 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시는 거제형 고용 유지 모델을 벤치마킹해 울산형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잠시 주춤하던 경남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나흘 전 한 자릿수로 내려갔던 확진 환자는 어제 33명으로 늘었는데요. 일상 속의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는 33명, 지역별론 창원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김해 6명, 진주, 양산 각 5명, 밀양 3명, 사천, 통영, 거제, 산청 각 1명입니다. 지난 10일 35일 만에 한 자릿수를 기록하며 다소 안정세에 접어드는가 했지만 다시 확산하는 겁니다. 우선 김해와 사천에서 확진자 2명이 사천 유흥업소 관련으로 분류됐습니다. 확산세가 계속됐던 진주는 공군 교육사령부 훈련병 2명을 포함해 5명이 확진됐는데 6일째 한 자릿수 확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조용한 전파가 많으므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확진자의 절반 가까이인 14명이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고 확진자의 접촉자가 대부분인 만큼 방역당국은 통제 가능한 범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봄 나들이철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방역당국은 스승의 날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찰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사찰 내 음식 섭취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가족 간의 행사를 할 수 있는 좋은 날씨가 이어지는 주이기도 합니다. 필수적인 경제활동 외에 지인과의 모임 등은 항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 10일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창원의 80대 남성이 그제 사망한 것과 관련해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 과잉 인과성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사천시가 초양섬을 국립공원에서 빼는 대신 광포만을 국립공원에 추가하는 제안서를 환경부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현재 환경부 심사가 진행 중인데 올 연말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종승 기자입니다. 물이 빠지자 드넓은 갯벌에 초록의 풀밭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갯잔디 군락으로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광포만은 갯잔디뿐 아니라 멸종위기종의 터전이자 철새 도래지여서 생태적 가치가 빼어난 곳입니다. 한때는 개발과 보존의 갈림길에 서기도 했지만 사천시는 결국 보존을 선택했습니다. 케이블카 정류장에서 개발이 필요한 초양섬을 국립공원에서 빼는 대신 광포만을 국립공원에 새로 넣기로 한 겁니다. 생물종 다양성이 아주 완벽하게 확보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내륙 갯벌로서 아주 보존 가치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국립공원에 지정되어야 된다고. 현재 공식 제안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상태인데 올 연말쯤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한려 해상 쪽이 그 22개 공원 중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고 해서 행정 절차가 조금 좀 늦어지고 있거든요. 사천시는 한 발 더 나아가 국립공원 편입을 전제로 광포만 해수면을 따라 4.8km 구간의 생태 탐방로를 만들어 순천만처럼 생태 관광지로 가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단순한 보존이 아니라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민 요구를 수용한 겁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지역에서는 갯벌이 그렇게 많은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 보존만 해서는 안 되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생태 관광 쪽으로. 사천의 숨겨진 보물로 평가받는 광포만이 경남의 대표 생태 탐방지로 거듭날지 국립공원 편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 어제 바깥 활동하실 때 많이 더우셨죠?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낮 기온이 29도까지 치솟는 곳이 있겠는데요. 평년보다 1에서 4도 정도 높은 수준으로 한낮에는 초여름 같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함양의 한낮 기온 28도, 창녕은 29도 내외를 보이면서 아침과 비교해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주말에는 경남 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내리는 비는 새벽부터 시작해 아침이면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40mm가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비는 저녁에 그쳤다가 모레 새벽에 다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저녁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어서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시면 창원 15도, 함안은 13도 내외를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창원 25도, 양산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한낮 기온 28도, 진주는 26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에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앞으로 전동 킥보드를 탈 때는 면허가 없거나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하는데요. 어제부터 단속이 시작됐는데 경찰과 함께 직접 현장에 나가봤더니 아직도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이용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 단속이 시작된 첫날,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 승용차 앞에 한 여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옆에는 손잡이 부분에 가방이 걸쳐진 전동 킥보드도 널브러져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몰다 차량에 부딪힌 사고인데 이용자는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도에서 교차로 진입하고요. 승용차는 우회전하려고 이제 교차로 진입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처럼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경찰의 단속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킥보드를 탄 남성이 멀리서 다가옵니다. 가까이 가봤더니 안전모를 쓰지 않았습니다.
범칙금 2만 원입니다.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도로교통법이 등급이. 네. 그래서 꼭 착용하시고 안전을 좀 위해서. 이번엔 역주행을 하다 차선을 바꿔 자전거 도로로 진입하는 한 남성. 역시 안전모를 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본인 개인 겁니다. 뉴스 같은 거 안 봐가지고 몰랐죠. 앞으로는 당연히 착용하고 해야겠죠. 지금 바로 뭐 쿠팡으로 사면 되니까 바로 안전모 같은 경우에는. 법이 바뀐다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다수인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서 그 킥보드 온라인 교통안전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법적으로 학생들이 의무 이수할 수 있도록 할. 안전모 착용뿐만 아니라 면허증이 없거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도 범칙금을 물어야 합니다. 음주, 무면허, 2 이상 탑승이 금지되며 또한 차량과 같이 신호위반 등 주요 위반 행위가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지난 2019년 전국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등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447건. 2년 전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 경찰은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도시인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죠. 하지만 막상 도시를 떠나 농촌에 적응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 망설여지기 마련인데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 농촌에서의 삶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이 경남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발 500m 산 중턱에 자리한 밀양의 한 마을. 마을로 들어가는 길을 환하게 밝히기 위해 태양광 전구 설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마을에 들어온 지 일주일도 안 된 새내기 주민들과 원주민들이 함께 투입됐습니다. 이른바 농촌에서 살아보기에 참가한 이들입니다. 부산과 울산을 비롯해 수도권에서 귀농을 꿈꾸던 도시인 8명이 사업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또 시골에 사시는 분이랑 대화를 해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던 우리의 사람 관계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농촌에서 직접 살면서 마을 주민들과 교류하며 농촌 생활을 체험하는 장이 마련된 건데 참가자들은 앞으로 두 달 동안 이 마을에서 살게 됩니다. 각종 체험 활동비와 숙박비가 무료인데다 한 달 30만 원의 연수 비용도 지원합니다. 마을에 대해서 영농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밀양시 인근 탐방 그리고 일자리 체험 등을 진행을 저희가 시켜드릴 거고요. 40년 가까이 도시에서만 살아온 부부도 귀농 생활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어 하루하루가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무턱대고 시골에 이렇게 집 사갖고 이렇게 정착 들어갔다가 귀농했다가 귀촌했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런 기회가 정말 또 있을까 싶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밀양과 창녕, 산청 등 경남 10개 시군 15곳의 마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문화가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원시향의 정기연주회, 또 진주익룡발자국 전시관 전시회를 비롯해 다양한 도내 문화계 소식을 김태석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꽃잎 잇고 체인버 앙상블이 오는 18일 창원 성산아트월 소공연장에서 정기연주회를 엽니다. 꽃잎 잇고 체인버 앙상블은 창원과 진주시립교향악단과 일본 큐슈의 히비키올 연주자들로 구성된 연주단체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격앙된 한일 관계 속에서 열리는 연주여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진주 익룡발자국 전시관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화석박물관전을 온라인으로 열고 있습니다. 1억 년 전 진주에 살았던 익룡과 공룡들의 발자국 화석과 살아있는 파충류, 양서류, 조류를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창원문화재단은 스승의 날 특별 기념 공연으로 첼리스트 송영훈 리사이틀을 내일 진해구민회관에서 개최합니다. 9살에 서울시향과 협연으로 데뷔한 송영훈은 서울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고 유명 페스티벌에 초청되는 등 최근 클래식 한류 열풍의 주인공입니다. 거제시 도장포 어촌유들 추진위원회가 오늘 도장포 마을 바람의 공연장에서 전유성과 함께하는 바람의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전유성 개그맨의 진행으로 도장포 마을 리더와 지역개발 전문가들이 도장포의 발전 방안을 놓고 토크 콘서트를 이어갑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3도 수군 통제형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가 오늘 오후 통영시청 강당에서 열립니다. 가야구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기원하는 가야로 자전거 투어 출정식이 오늘 오전 김해시 대성동 고분박물관에서 열립니다.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회 이사회가 오늘 오전 유족회 사무실에서 마련됩니다. 영남 국악관현악단의 효 콘서트가 오늘 저녁 창녕군 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진주시가 신진주 역세권 공동주택 시공사인 우미건설, 태영건설 두 곳과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와 지역장비 자재 우선 사용, 지역민 사업장 우선 채용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 현장 지역업체 50% 이상 참여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시공사는 오는 10월쯤 신진주 역세권에 각각 8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착공 분양할 예정입니다.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가 내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3일까지 9일 동안 야생차 박물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내년 하동 세계차 엑스포를 준비하는 사전 행사로 치러지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체험과 시음 프로그램을 없애고 비대면 온라인과 전시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됩니다. 자연 훼손 우려가 높다며 환경단체들이 반대한 진주시의 희망교에서 남강댐 구간 28km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데크 교량 구간 1.4km를 사업계획에서 빼라는 협의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데크 교량 구간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과 지형경관 2등급인 하시계, 법정보호종 야생생물 13종의 서식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어제 도청에서 열린 찾아가는 지방재정협의회에서 내년도 경남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도가 건의한 주요 사업은 17건에 1092억 원으로 남부 내륙철도 실시설계비 480억 원, 국도 5호선 거제 마산 해상 구간 조기 착공에 50억 원, 동부가 물류 플랫폼 구축 용역비 20억 원 등입니다. 또 내년도 국고 예산으로 지난해 확보한 예산보다 7,900억 원 증가한 7조 3천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창원시가 올해부터 5년 동안 진해 군항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나섭니다. 이 사업은 진해 충무동에 있는 진해 중앙시장 일원을 대상으로 한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5년 동안 100억 원을 투자해 상인들의 역량 강화와 고객 창출, 먹거리, 볼거리 조성 사업과 빈 점포를 활용한 창업 스타트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해시가 김해형 공공의료기관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합니다. 김해시는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시는 인제대학교와 3개월 동안 공공의료 도입 필요성 및 확충 방안 용역을 진행해 김해형 공공의료기관 모델 개발과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보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